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늘은 정용준 작가의 사라지는 것들 단편소설입니다. 정용준 작가는 광주 출신이며 2009년 단편소설 굿나잇 오블로로 현대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했습니다. 소설집에 가나, 우리는 혈육이 아니냐가 있고 장편소설에 바벨, 프롬토니어 등이 있으며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소나기 마을 문학상, 황순환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사라지는 것들은 세 살 난 딸을 잃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늙은 아들과 더 늙은 어머니와의 하루 낮과 밤의 동행에서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죄의식과 책임감이 부재한 우리 사회를 은유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말하는 사라지는 것들은 아마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서로의 상처를 헤아려주는 가족에 대한 포용과 사랑이 아닐까요?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라지는 것들 정용준 지음 1. 김포공항 2층 대합실 의자에 앉아 건넌 이들을 본다. 겨자색 골프모자를 쓰고 은색 캐리어를 끄는 노인, 여권을 손에 들고 나란히 걷는 커플, 숄더백을 맨 청년, 늦은 식사를 하러 푸드코트로 향하는 승무원, 깨끗한 바닥을 계속 닦아내는 청소부와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안전요원들. 나는 회색 정장에 긍정적인 인상을 준다는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바르게 앉아있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누구라도 내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 진동인지 무음인지 핸드폰 상태를 수없이 확인했다. 미팅 잡기도 어렵고 연락도 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일은 지치고 괴로웠다. 그는 바쁘고 계속 바쁘다고만 하고 어쩌다 연락이 닿으면 공손한 너저로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걱정 마세요. 확실합니다. 기다리세요. 난 그 말을 믿지만 믿어야 하지만 그가 나 외에 몇 명의 경쟁자에게 저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성능면으로나 가격 대비로나 흠잡을 데 없는 CCTV의 시스템을 만들었다. 비록 유명한 브랜드 이미지는 없지만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면 분명 매력적인 상품이었다. 몇몇 업체들에게 연락이 왔고 새롭게 조성되는 공항에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무모하게 도전한 것은 아니었다. 그쪽 관계자가 먼저 제안했다. 그런데 그는 성사 직전 묘한 태도를 보였다. 단가를 더 낮추자는 말을 시작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더니 지금은 말을 빙빙 돌리고 있다. 인내심을 시험하는 걸까? 그냥 이러는 게 재밌나? 나처럼 저 말을 믿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딱딱한 의자에 몇 시간이고 앉아있는 상상을 했다. 나처럼 두툼한 바인드를 겨드랑이에 끼고 우두커니 앞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몇 달간 공항으로 출근하고 있지만 누구도 내게 출근하라 한 적 없다. 책상이 없고 동료가 없고 급여도 없는 일. 나는 이것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퇴직금을 조금씩 걸어 한 달 두 달 살고 있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바닥이 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차라리 편의점이나 치킨집을 할 걸 그랬네 후회할지도 모른다.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다 보면 발밑으로 온갖 쓰레기들이 밀려들었다. 전망, 예상,
예감, 상상, 하나같이 나쁘고 안 좋은 것들뿐인 미래. 그 순간 전화가 왔다.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었다. 액정에 뜬 발신자를 보고 순간 실망했으나 곧바로 두려워졌다. 모른 척 덮어두었던 근심과 걱정이 마음에 퍼지는 것이 느껴졌다. 진동하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만 있다가 심호흡을 하고 하고 전화를 받았다. 성수야, 뭐하니? 일하지? 몇 시에 끝나? 늦게까지 하지? 뭐라고 답해야 할까? 그것보다 그걸 왜 물어보는 걸까? 엄마의 목소리에 묻은 감정의 정체가 파악되지 않았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냥 전화해서 안부차 묻는 건 아니라는 것도. 곧 끝나. 왜? 엄마는 하며 시간을 끌었다. 강화도에 가보고 싶은데 데려다 줄 수 있나 싶어서. 강화도? 왜? 그냥 가보고 싶네. 바다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왜? 라고 물으려다 말았다. 아니야, 됐어. 하고 뚝 끊어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음성을 누그러뜨리고 말했다. 어딘데? 집? 아니, 선유도 공원. 그긴 또 왜? 라고 묻고 싶었지만 금방 간다고 했다.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 계속 실수를 했다. 길을 잘못 들어 예상보다 20분이나 늦어졌고 자주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며 1차선에서 지나치게 느리게 갔다. 뒤따라오던 화물 트럭이 하이빔을 쏘아대다 거칠게 추월하며 창문을 열고 욕을 했다. 그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리지도 않았고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다. 그 정도로 정신이 나가 있었다. 지난주에 엄마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다.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은 심란했다. 엄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설득을 해야 할까? 화를 내야 할까?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엄마는 양화대교 위 선유도 공원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물방울 무늬 스카프를 목과 입 주위에 두르고 카키색 털모자로는 가늘고 듬성듬성한 머리카락을 가렸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두꺼운 코트에 까만 부츠를 신고 있었다. 왼손에는 큼직한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들 땡큐라고 밝게 인사하고 엄마는 옆좌석에 탔다. 빨갛게 변한 코끝과 양볼이 날씨를 짐작케 했다. 히터를 1에서 3으로 올리며 물었다. 선유도 공원은 왜? 전부터 가고 싶다고 했잖아. 아침에 청소기를 돌리는데 자꾸 어디를 가고 싶은 거야? 생각나더라? 여기가 같은 서울인데 택시 타면 금방인데 못 갈 이유가 없어서 온 거야. 왜 안 되니? 아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추우니까. 내가 데리고 간다며. 그랬으면서 별 거 없다고 또 안 데리고 가고. 그래서 좋았어? 엄마는 가만히 웃었다. 살짝 처진 왼쪽 눈꺼풀이 그 사이 더 처진 것 같았다. 별 거 없어. 겨울에 오면 안 되겠어. 너무 추워. 밀린다. 올림픽대로 양 방향이 꽉 막혀 있었다. 앞차가 1차선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다. 깜빡이를 켜고 1분 넘게 머뭇거리고 있었다.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아대는지 브레이크 등이 비상등처럼 깜빡거렸다. 나는 이 모든 책임이 엄마에게 있다는 듯 짜증을 냈다. 여행을 가려면 미리 말했어야지. 강화도가 무슨 선유도야? 갑자기 전화했어는. 그럼 말을 하지 그랬어? 나는 내가 일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할 줄 알았어. 안 될 줄 알았으면 전화를 하지 말든가. 그렇게 말하고 나는 입을 다물었다. 세 마디만 섞어도 자꾸 화내게 된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된다. 짜증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감정이 실린다.
입을 열면 계속 나쁘게 말할 것 같아 라디오를 켰다. 모르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엄마는 아들이 데려다 주니까 좋다는 말만 되뇌며 창밖만 바라보았다. 얼굴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각자의 창문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안 들리는 척 라디오 소리에 집중을 해도 그 말은 송곳처럼 파고들었다. 그만 살기로 했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괜히 하는 말이다. 하루에 몇 번씩 하는 말. 생각만으로는 수십 분도 넘게 행하는 것. 나를 포함해 올림픽 대로에 갇혀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고프다는 말처럼 자주 쓰는 말. 힘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파서도 아니고 죽고 싶어서도 아니야. 생각이라는 걸 해보았는데 그동안 고단했고 앞으로도 했으면 그럭저럭 버티겠지만 이제 그럴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 멀쩡한 정신으로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생각해 보았단다. 그리고 결심했어. 나는 이제 그만 살고 싶어. 내가 굳이 이렇게 너에게 말하는 것은 쓸데없이 탓할까 보았어야. 내 잘못도 아니고 진수 잘못도 아니야.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괜히 괴로워하거나 죄책감 느끼지 말라고 하는 말이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못된 생각하느라 잠을 설칠까 봐 하는 말이야. 나는 충분히 생각했고 몇 번이나 따져보았는데 이런 결론이 났단다. 알겠니? 나는 엄마 말을 무시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황당했고 놀라웠고 나중에는 견딜 수 없게 화가 났다. 하다하다 이제는 엄마까지. 그러자나도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루하루가 거지 같은데 왜 엄마까지 징징거리는 걸까? 엄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나. 나는 속에 있는 말을 퍼부었다. 짜증난다. 잔인하다.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라는 자가 아들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제발 좀 살자. 나 너무 힘들어. 엄마가 아니어도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아. 엄마는 차분하게 내 말을 다 듣고 기다려주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다시 말했다. 그만 살기로 했어. 체증이 풀리고 있었다. 차는 조금씩 속도를 높이며 서쪽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다. 왜 그러는 걸까? 의도가 무엇일까? 진심일까? 모르겠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딱 하나 알겠는 것은 괜히 한 말은 아니라는 것. 엄마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고 결심한 뒤에 말을 했었다. 엄마는 그것도 세 번도 넘게 강조했다. 많이 생각했다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따져보았는데 이 방법밖에 없고 이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고. 너는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그걸로 내게 반발하고 화도 내겠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야. 바꾸지도 않을 거고. 높고 뾰족한 곳에 서 있는 기분. 손끝이 떨리고 손바닥에 땀이 나 운전대에서 자꾸 미끄러졌다. 죽겠다는 엄마에게 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생각을 바꾸고 결심을 철회할 삶의 의지가 샘솟고 희망으로 가슴이 뜨거워질 한마디의 말. 나는 계속 그 말을 찾고 있었다. 김포 한강로로 빠져나가며 말을 걸었다. 많이 밀려서 노을 못 보겠는데? 못 보면 못 보는 거지. 그거 보려고 가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일출이니 노을이니 피곤하기만 하고 그동안 지겹게 보아왔잖니? 이제 안 막히니까 잘하면 볼 수도 있고. 진수한테는 말했어? 뭘? 뭐긴 뭐야? 엄마는 창밖의 하늘만 보았다.
못했지. 그 애는 너랑 달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화만 내겠지. 이해 못해. 나도 화낼 거야. 라고 말하려다 말았다. 그건 이미 했다. 다른 말이 필요했다. 엄마는 작게 말했다. 그냥 내가 나중에 잘 말해줘. 싫어. 잘 말해달라니 어떻게 그런 걸 시켜.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걔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 날 죽이려고 들걸? 그걸 내버려 뒀냐고? 그럼 말하지 마. 잘 몰랐다고 해. 느리게 가는 차 답답했다. 나는 운전대를 돌려 차선을 바꾸고 엑셀을 깊게 밟았다. 그럼 애초에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나 귀에 박히도록 말해놓고 어떻게 몰랐다고 하라는 거야. 우리랑 상의도 안 해놓고 마음대로 할 말만 하고. 엄마는 고개를 돌렸다. 감정을 알 수 없는 시선이 오른쪽 뺨에 느껴졌다. 너희들은 언제나 나랑 뭘 상의한 적 있었니? 그리고 내가 그걸 말하면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잖아. 상황을 바꿔줄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 원망하는 게 아니야. 사실이 그렇잖아. 너희들이 나한테 그 말 자주 했었지. 능력도 없으면서 걱정만 한다고. 그 말이 그렇게 짜증이 난다고. 니들 말이 맞아. 짜증나. 그러니까 그만해. 그리고 지금 죽겠다는 게 아니야. 너는 살려고 아둥바둥 되지 않겠다는 거지. 그냥 힘 빼고 살아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관두려고. 그만 말해 이제. 기분 좋게 가고 싶어. 2. 후포항에 도착했을 땐 아무것도 없었다. 수평선 끝자락에 사그라드는 수처럼 중심이 검붉은 한 조각 석양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해는 가라앉았고 하늘은 청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고 있었다. 물이 모두 빠져나가 축축히 젖은 진흙만 있었다. 뻘에 박힌 배들은 한쪽으로 기울어 다친 것처럼 보였고 갈매기들은 부리를 땅에 대고 뭘 쪼아먹고 있었다. 갈아엎은 땅처럼 보이는 바다는 실망스러웠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다. 그것도 바다라고.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었다. 내가 볼 게 없네, 볼 게 없어 했더니 엄마는 좋다 좋다 했다. 쭈그리 앉아 시선을 저 멀리 두고 한참을 멍하니 있더니 나를 올려다보았다. 저녁 먹자. 꽃게탕 어때? 싫어. 엄마 좋아하는 거 먹어. 나 꽃게탕 좋아해.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뭘 좋아하지? 뭐? 나는 엄마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가 알지? 모르겠네. 다 좋아하는데. 됐어 그럼. 그냥 회 먹어. 모둠에 대짜를 시켜놓고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왔다. 후 허공에 연기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한 대 피우니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았다. 아무리 비수기라지만 횟집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절에서 어찌 장사를 하나. 가게 주인에게 연민이 생기려다가 누가 누굴 걱정하나 싶어 헛웃음이 났다. 수족관 바닥에 화를들이 가라앉아 있었다. 입을 자꾸 움직이는 놈이 있길래 두 손과 얼굴을 유리에 바싹 대고 보았다. 검은 줄무늬가 새겨진 물고기가 빨간 플라스틱을 빨고 다시 뱉기를 반복했다. 유심히 보니 왕구 로봇의 하반신이었다. 저게 왜 저기 들어가 있을까? 물고기의 그 뚱한 목표 중에 분노가 서려 있었다. 손에 묻은 물기를 털어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는 코끝에 안경을 걸치고 탁자에 책을 펴놓고 꼴뚜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책 읽어? 어. 엄마는 책장을 덮어 표지를 보여주었다. 뜻모를 일본어가 쓰여 있었고 배경으로 벚꽃과 개구리 그림이 조잡하게 그려져 있었다.
한글도 있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 보이지 않았다. 하이꾸야. 그게 뭔데? 하나 읽어줄까? 엄마는 한참을 뒤적거리다 적당한 구절을 찾았는지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겨울바람에 아감이 흩날리네. 매달린 생선. 그리고 손가락으로 읽었던 부분을 가리켰다.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에 하이쿠를 입력하고 뜻을 살펴보았다. 일본에서 샀어. 공동묘지 앞에서 한국으로 번역된 책을 팔더라고. 일본 갔었어? 어? 어. 누구랑? 아줌마들이랑. 아줌마 누구? 미영이 이모? 말하면 다 아니? 엄마 친한 아줌마 없잖아. 그때 회가 나왔다. 입이 벌어질 정도로 많은 양이었다. 적당한 크기로 썰어낸 살점. 붉은 살은 가운데에 꽃처럼 모여 있었고 투명하고 흰 살은 부채처럼 펼쳐져 있었다. 엄마는 와사비를 듬뿍 떠서 간장에 분 뒤 정성스럽게 휘저 4개 내밀었다. 암녹색으로 변한 간장을 보고 있자니 저절로 입에 침이 고였다. 우린 말없이 젓가락을 움직였다. 엄마는 정말 잘 먹었다. 간장도 거의 찍지 않고 와사비만 살짝 떠서 살점에 묻혀 입에 넣고 눈을 감고 오물거렸다. 기분이 좋은 듯 중간중간 하고 소리도 냈다. 나는 소주잔을 비우고 곧바로 한 잔 더 따라 마셨다. 잘 먹네. 산지라서 그런가 맛이 좋다. 누가 엄마 보고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알았어, 회 좋아한다고 할게. 엄마는 장국을 후루룩 마셨고 튀김도 가리지 않고 먹었다. 나는 좀 불안해졌다. 그렇게 막 먹어도 돼? 뭐 어때서? 아니, 그래도 음식 가려야 하잖아. 나 이제 그냥 막 산다니까 너. 엄마가 젓가락을 들고 나를 겨누었다. 아무 말 하지 마. 여기까지 와서 싸우고 싶지 않다. 지겨운 소리 하려면 그냥 가. 나는 아무 말도 않고 콩깍지를 까서 붓공을 입에 넣었다. 엄마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내가 지은 하이쿠 하나 읽어줄까? 글도 써? 그냥 취미로. 내내 무표정하게 아무 말이나 툭툭 뱉어대던 엄마가 그 말은 좀 부끄러운지 얼굴을 붉혔다. 그래, 읽어줘. 엄마는 수줍게 잠깐 웃더니 진지하게 표정을 바꾸고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읽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모두 모르는 얼굴, 거울 속 내 얼굴도 모르겠네. 그건 하이쿠가 아니야. 하이쿠에는 계절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야 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는 놀랍다는 듯 눈을 둥그렇게 떴다. 방금 검색해서 알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관광객이 하나도 없는 생기 잃은 관광지에 눈까지 내리니 차량에서 절로 술이 들어갔다. 도끼로 찍다가 향에 흠집 놀라네. 겨울나무. 엄마는 계속 하이쿠를 읽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는 것을 엄마는 대단한 감동이라도 받고 있는 듯 감정을 실어 읽었다. 그만해. 그건 그렇고 내일 어디 갈 거야? 엄마는 책을 덮고 의아하다는 듯 말했다. 너 오늘 안 가니? 내일 일 안 가? 엄마는? 난 왔으니까 둘러봐야지. 나는 인상을 찌푸리고 잔을 비웠다. 나도 안 가지. 아니, 못 가지. 여기까지 왔는데 뭐야, 같이 가자고 할 땐 언제고? 여기가 어딘데 지금 가? 같이 가잔 말 나 안 했다? 데려다 달라고 했지. 그 말이 그 말이지. 엄마는? 3. 눈송이가 굵어졌다. 아스팔트와 방파제가 금세 하얗게 변했다. 갯벌에도 눈이 쌓여 겨울의 벌판처럼 보였다.
여기가 강화도라는 것을 모르고 보면 철원의 어느 항무지와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았다. 문득 기갑부대에서 가설병으로 근무했을 때가 생각났다. 휴전선 근처 벌판에서 굶어 죽어가는 독수리들에게 배식용 닭고기를 던져주어야 했다. 몸이 너무 커서 스스로 사냥도 못하고 어쩌다 사냥에 성공해도 까치떼들에게 빼앗겨버리는 맹금류의 왕이 굶어 죽지 않겠다고 엉금엉금 바닥을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한참 웃다가 느닷없이 눈시울이 붉어졌었다. 먹고 사는 게 왜 이리 힘든가? 왕이 뭐 저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급하게 근처 펜션이나 콘도를 검색했다. 엄마는 내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내고 어딘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가까운 데 가사. 모텔이었다. 이름이 유니버서인. 모텔? 모텔이라고 뭐 다르니? 잠만 자면 되지. 날 추우니까 발이 더 아프네. 뭐하러 걸어다녀? 차 타고 찾아보면 되지. 됐어. 엄마는 모텔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오른발을 디딜 때마다 오뚜기처럼 15도쯤 몸이 기울었다. 흔들흔들 걷는 엄마의 발자국에 발을 포개어 걸었다. 일회용품과 열쇠를 받고 엄마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 안에 플라스틱 별과 행성이 붙어 있었다. 엄마와 모텔이라니 기분이 이상했다. 복도는 훨씬 심했다. 전체적으로 어둡게 설정된 조명 아래 천장과 벽에 온통 야광 별과 달이었다. 왜 그런 게 붙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군데군데 음표도 있고 박쥐도 있었다. 엄마는 신기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눈빛이 반짝거렸고 볼이 붉었다. 성수, 너 최근에 이런 데 와봤니? 무슨 소리야? 짜증나게.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뭐? 됐어? 그래서 왔어 안 왔어? 됐다고. 엄마는 러브체어를 보며 즐거워했다. 처음엔 용도를 알 수 없어 한참 그 앞에서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마침내 알아냈다는 듯 어머 어머 손뼉을 쳐댔다.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다가 작동 버튼을 눌렀다. 의자가 양옆으로 흔들렸고 이내 앞뒤로도 움직였다. 엄마는 망측하고 흉측하다고 소리치면서도 관심을 멈추지 않았다. 송곳니와 어금니가 모두 모두 보일 정도로 활짝 웃었다. 누구를 기억하는 걸까? 무엇을 상상하는 걸까? 그런 것들이 문득 궁금해졌다. 침대에 걸터앉아 양말을 벗어던졌다. 신발에 녹은 눈이 스며들어 발끝이 젖어 있었다. 엄마는 웃다 말고 동그랗게 말린 양말이 무슨 똥이라도 되는 듯 혐오스럽게 쳐다보며 말했다. 아직도 양말을 고따위로 벗어대니까 내가 그 모양으로 사는 거야. 진짜 너는 아무리 말해도 나이를 그렇게 먹어도 그런 거 하나 못 고치니? 나도 먹을 만큼 먹었어.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뭘 고쳐가면서까지 살아. 냅둬.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게. 엄마는 양말을 주워 내게 집어던졌다. 양말은 정확하게 내 이마에 맞았다. 내가 그러니까 지인 엄마가 떠난 거야. 나라도 못 살지. 소리를 지르려다 말고 엄마를 노려보았다. 눈이 마주치면 그렇게 말한 걸 후회할 정도로 마음을 불편하게 해주고 싶었다. 소용없었다. 엄마는 욕실로 들어가 버렸다. 엄마는 욕조에 더운 물을 받고 일회용 입욕제를 풀었다. 뭐가 그리 좋은지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거품 속에 앉아 콧노래를 불러가며 즐거워했다. 마치 온천에라도 온 것처럼 좋다 좋다 했다. 나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누워 천장에 붙은 별들을 보았다. 엄마가 좋다 하면 모텔에서 왜 기분을 내고 그래 라고 소리쳤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엄마가 좋다고 하니 내 마음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았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돌덩이처럼 똘똘 뭉쳐 있었다. 엄마는 왜 강화도에 온 걸까? 일본에는 언제 왜 간 것이? 질문은 더 큰 질문을 불러왔고 답을 알 수 없으니 괜히 화가 나고 슬퍼지려고 했다.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었다. 눈송이가 섞인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폭설이었다. 눈 내리는 소리는 왜 들리지 않는 걸까? 비보다 무겁고 딱딱할 것 같은데 눈은 많이 내릴수록 고요해진다. 어둡고 차가운 겨울의 세계, 물 빠진 어느 해변 유니버스 모텔에서 늙은 아들과 더 늙은 엄마가 아무도 모르게 하룻밤을 묵고 있다. 엄마는 욕조에 누워 심수봉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고 나는 창가에 서서 엄마의 노래를 듣고 있다.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5분 있다가 또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또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 졸린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다. 잘 지내? 왜? 아니 그냥 엄마랑 요즘 연락해? 언제 했는데? 저번 달에 왔었어. 거길 갔다고? 하루 자고 갔어. 왜 말 안 했어? 전화기 너무 어이가 없다는 듯한 헛웃음 소리가 들렸다. 말해야 하는지 몰랐지. 갑자기 찾아와서 나도 놀랐어. 진수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오면 온다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야근도 있고 그날은 중요한 거래처랑 식사 자리도 있어서 일찍 들어갈 수 없었어. 엄마랑 이야기도 못했어. 이야기는 무슨, 얼굴도 몇 번 못 봤는데. 그럼 엄마는 거기서 뭐 했는데? 진수는 바로 말을 꺼내지 못했다. 곤란한 것인가 모르는 것인가 왼손 금지로 턱을 꾹 누르고 있을 것이다. 피부가 하얗게 변할 때까지. 그냥 내 방에 계셨을걸. 집 근처 돌아다니면서 구경한다고 했는데 모르지. 말도 없이 오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놀아? 엄마가 뭐래? 아니야, 됐어. 잘 있어라. 형도? 끊기 직전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대. 뭔 일 있어? 나는 대답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한마디만 더 하면 개새끼, 이기적인 새끼, 욕하고 소리 지를 것 같았다. 엄마는 조악한 샤워 가운을 걸치고 얼굴에 로션을 발랐다. 목에 소건을 두르고 새 양말을 신은 채였다. 발을 보여주는 게 그리 부끄러운 걸까? 우리는 각자 시간을 보냈다. 엄마는 TV 소리를 아주 작게 해서 가까이에 앉아 보았고 나는 침대에 엎드려 공항 CCTV 현황이 담긴 파일을 펼쳐놓고 검토했다. 셀 수 없이 보고 또 봐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문서였다. 칼자루는 내가 아니라 답을 주고 승인을 내줄 쪽이 쥐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답답해졌다. 회사를 그만둬야 했을 때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려고 애썼다. 일을 하지 않으면 일에 뺏겼던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했다. 불안했으나 그렇게 믿으려 했다. 사람들도 위로해 주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쉬면서 원래 했어야 하는 것들을 하세요. 쉬고 먹고 여행도 다니세요. 그러겠다고 했고 미소도 지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일을 잃으니 나 자신도 잃게 되었다. 어쩌면 일을 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을까. 그것이 없으니 나도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위태로웠다. 울적했다. 두 달 만에 내가 했던 일을 노하우와 능력을 그대로 살려 일을 시작했다.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잘할 거라고 응원해 주었던 사람들은
정작 일을 시작하자 입을 다물고 외면하기 시작했다. 할 수 있다. 나는 다르다. 입금만 통과되면 만사가 형통이다.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한 계단만 더 깊이 내려가면 절망과 나쁜 예감에 시달려 자신감을 잃은 초라한 내 뒷모습이 보였다. 그 와중에 엄마까지 나를 쑤셔대고 있는 것이다. 엄마, 진수한테 갔었어? 엄마는 고개를 돌려 나를 잠깐 쳐다보더니 다시 TV를 보았다. 어,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뭘 자꾸 말하래. 아들 보고 싶어서 갔다. 그럼 안 되니? 엄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교토가 보고 싶다고 막 가고 그런데야? 예민하게 굴지 말고 말 좀 해봐, 엄마. 왜 그러는 건데?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엄마는 리모컨을 눌렀다. TV가 꺼졌고 방 안에 묘한 침묵이 감돌았다. 엄마는 끙 소리를 내며 바닥에서 일어난 뒤 절룩거리며 걸어와 침대에 누웠다. 너는 일본에 가보았니? 말 돌리지 말고 좀 툭 터놓고 이야기해보아. 엄마는 뚱한 표정으로 날 보았다. 그 눈은 가보았냐고 하고 묻고 있었다. 가보았어. 어디? 후쿠오카, 홋카이도. 후쿠오카는 일로, 홋카이도는 신혼여행. 교토는? 안 가봤어.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박수를 치며 명랑하게 말했다. 교토 가봐, 좋더라. 엄마는 교토에서 겪은 일에 대해 수다를 떨었다. 중간중간 말을 끊고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나란히 누워 엄마 말 듣는 것도 오랜만이라 내버려 두었다. 엄마는 교토에서 한낮을 겪은 일을 무슨 교토에 대해 엄청나게 잘 아는 사람처럼 부풀려 말했다. 나는 엄마가 한마디씩 할 때마다 그곳을 기우뚱거리며 걸어다녔을 엄마를 상상했다. 그녀는 새벽에 출근한 둘째 아들의 좁은 방에 앉아있었다. 방은 치워도 치워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 더럽고 지저분해서가 아니라 너무 좁아서였다. 장난감으로 만든 방처럼 생긴 공간에 살림살이가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물건들이 지나치게 가깝게 붙어있어 서로가 서로를 쓰레기처럼 만들어버리는 방이었다. 그녀는 깨끗한 쓰레기통 같은 방에 앉아 아들이 두고 간 일본 돈을 손에 쥐고 창밖으로 낯선 도시를 바라보았다. 오전 내내 앉아만 있다가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갔다. 막상 거리를 걸으니 용기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편의점에 들어가 도시락을 고르고 돈을 내밀면 친절한 점원이 거스름돈을 손바닥에 올려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도시락을 손에 들고 근처를 걸었다. 공원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두툼하게 구워진 생선과 예쁘고 부드러운 계란말이를 젓가락으로 집어 하나씩 입에 넣으며 하늘을 보고 건물을 보고 사람들을 보았다. 그때 행복을 느꼈고 그게 좋으면서도 슬퍼졌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한국말을 하며 어디론가 향했고 그녀는 그들 뒤를 따라 느리게 언덕을 걸어 올라갔다. 근사한 절이 있었고 근처에 커다란 묘지가 있었다. 그녀는 관광객들을 따라 절에 가지 않고 묘지로 들어섰다. 그런 것을 처음 보았다고 했다. 셀 수 없이 많은 비석과 비석마다 쓰인 일본어. 그녀는 한 그름의 비석 하나씩 느리게 묘지를 맴돌았다. 공동묘지라는데 으스스하거나 무서운 건 하나도 없고 단정하고 정갈해서 여기에 묻힐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죽어도 좋을 것 같았다고, 천국 같았다고 그녀는 말했다. 돌로 만든 의자에 앉아 참배객들의 얼굴과 말에 집중했다. 잔설이 덮인 비석 앞에 서서 눈 감고 기도하는 모습,
순하고 착한 표정,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귀엽고 동글동글한 말들,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하얀 입김, 해가 질 때까지 묘지에 있다가 내려왔다. 나이가 가늠되지 않은 한국인 유학생이 직접 만든 책이라며 팔길래 그걸 사서 방에 돌아왔다. 그리고 밤이 깊을 때까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읽고 또 읽었다. 엄마의 젖은 머리칼에서 레몬 냄새가 났다. 엄마가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기분 좋게 웃고 떠들어도 나는 마음이 나아지지 않았다. 내색하기 싫어 억지로 입꼬리를 잡아당겨 응응 그러네 그랬겠네 장단을 맞췄지만 당장이라도 정색하고 말하고 싶었던 그냥 해본 말이라고 해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해. 엄마는 머리맡에 둔 책을 펼쳐 손가락으로 짚어 내게 내밀었다. 겨울 짚고 처에게도 자식에게도 숨바꼭질. 나는 잠자코 엄마의 손가락을 보았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밤에 외롭지 않아? 처자식도 없는 신세가 됐으면 누구든 만나야지. 됐어. 내가 지금 누굴 만나? 관심 없어. 생각도 없고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도 그게 아니지. 넌 한창 때인데. 어이가 없어 웃고 말았다. 무슨 한창이야. 나 늙었어. 엄마 아들 늙었다고. 엄마는 웃지 않고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다. 지인 엄마는? 잘 지내. 혜인이는? 잘 지내지. 너랑은? 나는 몸을 뒤집어 바로 눕고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린 뒤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잘 지낸다고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당분간 안 보기로 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가만히 천장만 보고 있었다. 저번 달에 큰딸을 만났다. 너무 보고 싶었는데 뭘 해야 할지 몰라. 영화관에 가서 여자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키즈카페에 데리고 갔다. 딸은 다른 아이들과 달리 재미있게 놀지는 않았다. 팡팡도 타지 않고 장난감도 만지지 않았다. 게임을 하는 아이들 뒤에 서서 물끄러미 화면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래도 혜인은 잘 웃었고 뭘 물으면 상냥하게 답해 주었다. 하지만 먼저 말하지는 않았다. 헤어질 때 장난감 가게에 데리고 갔다. 갖고 싶은 장난감을 마음껏 고르라고 했는데도 혜인은 장난감 코너로 가지 않고 문구점 코너로 가서 색연필과 볼펜과 노트를 들고 왔다. 그리고 헤어질 때 내게 이렇게 부탁했다. 아빠, 내가 더 크면 그때 만나요. 엄마가 불편해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가만히 있었는데 혜인이 내 눈치를 보며 말했다. 속상해요? 아니, 아니야. 그럼 아빠 보고 싶으면 혜인이가 연락할 거야?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랑 살지 선택하라고 했을 때 7살 혜인은 엄마를 선택했다. 뜻밖이었다. 평소에 혜인은 나를 더 따르고 좋아해서 아빠를 선택할 줄 알았던 것이다.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오랫동안 우울했다. 혜인은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늘 애썼다. 작은 것이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눈치를 보는 것이 항상 마음 아팠다. 시간이 흘러 혜인은 11살이 되었다. 나는 11살 여자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른다. 모르지만 보고 싶었고 막상 보면 모르기 때문에 힘들었다. 아빠라는 자가 딸을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색해하다니 그게 부끄럽고 미안했다. 몰라, 이 정도면 잘 지내는 거겠지. 엄마가 말했다. 지인 엄마 탓 아니다, 알지? 내 탓이야.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마음이 펑 소리를 내며 터지는 것 같았다.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다. 엄마에게 소리 지르고 싶고 화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이불 속에서 소리를 질렀다. 주먹을 움켜쥐고 휘두르고 발부둥 치며 온갖 욕을 했다. 화는 내면 낼수록 더 커졌고 너무 열이 올라 이마에 땀이 났다. 나는 이불을 발로 그득 차고 말했다. 그것 때문이야?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경을 벗어 책 위에 올렸다. 그게 왜 엄마 때문이야? 진짜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뭐냐고. 엄마는 더는 할 말 없다는 듯 베개를 베고 눈을 감았다.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 온 힘을 다해 엄마에게 상처 주고 싶었다. 말 나온 김에 엄마 하나만 물을게. 그때 그날 지인이 그렇게 되고. 안 돼 성수야, 말하지 마. 그동안 서로 말하지 않았던 건 다 이유가 있어서야. 제발 그러지 마. 속에서 누군가 간절히 나를 설득하고 있었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간다고 했었잖아. 그럼 내가 발견하게 될 텐데 뻔히 내가 볼 줄 알았으면서 어떻게 아들한테 엄마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냐고. 죽으라는 년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겠니? 엄마는 눈 감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차라리 내가 발견했으면 싶었다. 다른 사람 말고. 진짜 죽으려고 했어? 진짜로? 눈꺼풀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다. 엄마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엄마 집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 건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고요함, 끔찍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번에 뒤덮던 소름 끼침.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생각도 하기 전에 손끝이 먼저 알고 덜덜 떨렸으니까. 작은 방 문을 열었더니 엄마가 이상한 자세로 쓰러져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코트처럼 엄마는 허물 같은 자세로 기절해 있었다. 목에 인터넷 케이블 선이 묶여 있었고 콘크리트 벽에서 빠진 못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이사할 때 내가 박아준 거였다. 잘 들어가지 않아 몇 번이고 망치질을 했는데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던 언젠가 드릴로 구멍을 깊이 뚫고 단단히 집어넣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못이 빠져 있었다. 끝이 휘어진 채로. 글쎄 잘 모르겠다. 그때는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미안하다고, 미안해서 내가 이렇게 죽고 싶다고 그러면서 아들 손에 구해지길 원했는지도. 그 말을 끝으로 우린 서로 말하지 않았다. 각자 침묵 속에 누워있었다. 편안한 듯 고르게 숨을 쉬었지만 그렇게 호흡하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후회했다. 그날 이후로 아무에게도 심지어 엄마 앞에서도 꺼내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걸까? 아이들은 여러 이유로 죽는다. 감기로도 죽고 물에 빠져서도 죽고 사탕이 목에 걸려 죽기도 한다. 당시 3살이었던 둘째는 아파트에서 후진하던 미술학원 차에 치여 죽었다. 나는 회사에 있었고 아내는 학교에 있었다. 5살이었던 첫째는 할머니의 왼손을 붙잡고 있었고 둘째는 3살 난 아이가 대부분 그렇듯 지나치게 명랑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몰랐다. 굳이 책임이 있다면 주위를 살피지 못했던 운전자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아이에게 있다. 그러나 나와 아내, 엄마와 혜인은 각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나와 아내는 희미하고 끈질기게 다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을 거라고 의심했다. 둘 중 누구도 그 생각을 함부로 말하거나 묻지 않았지만
희미한 안개 같은 그 의심이 우리 모두를 서서히 무너뜨렸다. 서로에게 놓인 다리를 부식시켰고 목소리에 당연히 깃들어야 할 온기와 다정함을 앗아갔다. 아내는 왜 엄마가 혜인의 손을 잡고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아침 준비를 하다가 딱 한 번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왜 혜인이 손을 잡고 있었을까? 혜인이는 언니고 성격이 차분해서 뛰어다니지도 않는데. 나는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아내를 미워했다. 그 말은 무언가 지인이 대신 혜인이가 그렇게 되었어야 한다는 말인가. 나와 아내가 키워야 했을 애를 엄마에게 맡긴 것도 미안한데 그 탓을 지금 엄마에게 하고 있는 건가. 표면적으로 우리는 그 일을 잘 이겨내었다. 엄마도 그 사고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엄마의 표정 없는 얼굴과 가끔 멍하게 무언가를 응시하는 눈길을 바라보며 마음을 짐작할 뿐이었다. 힘들어도 이겨내고 있구나. 내가 그렇듯 잘하고 있구나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성숙하게 잘 이겨냈다. 말로도 표정으로도 서로를 탓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그 후로 2년이 지나 나는 결국 아내와 헤어졌다. 직접적인 이혼 사유는 없었다. 성격 차이, 권태기,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지인의 사고였다. 가족은 서서히 무너졌다. 실금이 생겼고 조금씩 조금씩 넓게 번져갔다. 외부에서 보았을 땐 흔들림 하나 없이 굳건히 서 있었지만 아니었다. 폭풍도 이겨내고 비바람에도 견뎠지만 우리는 따뜻하게 비치는 아침 햇살에 가루가 되어 무너졌다. 어느 날 아내가 숟가락으로 계란찜을 뜯어 말고 말했다. 이젠 그만둬야겠지? 나는 무엇을 이라고 묻지 않았고 그저 끄덕였다. 그렇게 끝이었다. 다음 날 식탁에 서류가 있었고 그 다음 날 나는 빈칸을 꼼꼼하게 채워 봉투에 집어넣은 뒤 식탁 위에 올려놓고 회사에 출근했다. 언쟁 하나 없이 조용히 합의했다. 헤어지는 날 단정하게 악수까지 했다. 그 후로 몇 년이 더 지났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가 말한 것이다. 그만 살겠다고. 엄마, 혹시 아직도 지인이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그러지 마.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 엄마 탓도 아니고. 내 탓이 아닌 건 아니지. 엄마는 오른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묘하게 웃었다.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왜 악착같이 살았는지. 무슨 악귀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지 마. 하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지인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게 맞아. 벌받은 거야. 이상한 남자를 만나 너를 가졌다. 그래서 결혼했지. 그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을 한다고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었어. 자전거를 타고 산을 타고 달리기를 하고 수영을 하면서 얻은 싸구려 플라스틱 트로피를 선반에 올려놓는 사람이었지. 그 후로 진수가 생겼어도 그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았어. 그러더니 바다에서 힘이 빠져 혼자 죽고 말더구나. 나는 좋은 엄마는 아니었지만 너랑 진수 잘 키우려고 했었다. 그래도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나를 미워하기만 했지. 무슨 불평이 그렇게 많은지. 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할 수 없는 일도 했어. 작은아들은 독립하고 싶다고 집을 나가더니 아예 이 나라에 없고 큰아들은 좋은 대학에 갔지만 살갑지 않고 차갑기만 했어. 그리고 괜찮게 사나 했는데 지인이가 그렇게 됐다. 그리고 병이 생겼지? 난 그 병을 고쳐보겠다고 별 지랄을 다했어. 그 병이 나으면 다른 병이 생겼고
그 병을 겨우 다스리니까 합병증이 생기더라. 몇 년 동안 뭘 제대로 속 시원하게 먹어본 적이 없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먹든 안 먹든 아픈 것은 똑같더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리가 아프다. 누가 날카로운 걸로 왼쪽 머리를 후벼 파는 것 같아. 심장에 문제가 생겨 두 번이나 응급시술을 받았어. 눈도 갑자기 흐려졌고 고혈압약은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구나. 문에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발가락이 썼고 다른 발가락들도 썼고 부하라. 엄마는 양말을 벗어 던지고 오른발을 천장을 향해 들었다. 엄지와 검지밖에 남지 않은 기이한 발이 푸른 조명 아래 무섭게 드러났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돌려버렸다. 벌받았어가 아니야. 당뇨는 누구나 걸려. 그건 특별한 병이 아니라고. 암 같은 것도 아니잖아. 차라리 암이 낫지. 엄마는 눈을 무섭게 지켜뜨고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너무 한다고만 하지 말고 왜 그러냐고 화만 내지 말고 너도 대답 좀 해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피덩어리 같은 손녀까지 죽인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엄마가 누굴 죽였다고 그래? 나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엄마는 내 눈을 노려보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그럼 누가 죽였니? 말해보아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삶은 왜 이럴까? 이유를 생각해 본 적도 있었어. 죄가 있었겠지. 운이 없었겠지. 실수를 했겠지. 나쁜 선택을 했겠지. 누가 나를 미워하는 거겠지. 하지만 모르겠더라. 극복해보려 했었는데 뭘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건지 몰라서 아무것도 못했어. 그 후로 모든 게 다 지옥이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사는 것도 따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분위기도 화를 내지 않으려고 전력을 다해 노력하는 지인 엄마를 보는 것도 이제 날 좀 내버려 둬라. 그만하고 싶어. 피곤해. 너무 피곤해. 더는 엄마와 있을 수 없었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4. 눈은 그쳤다. 얼마나 내린 건가.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눈에 덮여 있었다. 도로도 인도도 눈으로 고르게 덮여 있었다. 배들도 차들도 모두 눈 덮인 둥근 무덤처럼 보였다. 입에서 나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입김을 보며 생각했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아는 게 없다. 아무도 누구도 모르겠다.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애써 상상하면 떠오르는 건 온통 절망스럽고 나쁜 일들 뿐이다. 거울을 보아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사진을 보아도 누군지 모르겠고 둘째가 사라지고 나도 사라진 것 같다. 엄마는 마음을 바꾸지 않겠지. 안다. 마음먹은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못 먹게 했어야지. 먹은 마음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아내의 사랑을 받았던 때가 기억났다. 오래전 일이지만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상실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어디에서 어디로 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돌아갈 수도 없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니까 나는 중얼거리고 있었다. 두려워하는 건 반드시 찾아와. 연애할 때 아내가 좋아했던 노래의 가사다. 언니네 이발관이었던가. 제목도 생각나지 않고 전체 가사가 생각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저 가사와 멜로디가 입가에 맴돌았다. 그만 생각하고 싶은데 그만 부르고 싶은데 계속 생각나는 주문처럼 나는 저 말을 자수 했다. 길을 걸을 때도 잠이 들 때도 일을 할 때도 아내의 손을 잡고
홋카이도의 푸른 바다를 보았을 때도 저 말이 생각났다. 하지만 문제는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였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길래 언젠가 그것이 찾아오리라는 생각에서 이토록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그래서 일단 애썼다. 방어적으로 살았다. 사건 하나 갈등 하나가 뭔가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것을 걱정하고 대비하며 지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어떤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었다. 일이 일어나지 않게 버티는 힘으로 무너지는 거였다. 안에서 밖으로 점점 갈라지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초라한 집안채. 그래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어리석은 삶. 헤어질 때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 당신 그동안 아이 지키고 어머님 지키고 나 지키고 살아왔지? 지인이 일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싸울까봐 걱정하고 애쓰며 살았어. 눈치 보고 염려하고 말이라도 나올 것 같으면 말을 돌리거나 그도 아니면 전부 당신 탓으로 돌리려고 노력했고 알아. 아는데 그건 아니야. 당신은 화냈어야 했어. 탓했어야 했어. 부주의했던 당신 엄마를 알량한 석사학위 하나 따보겠다고 애들 팽개치고 밖으로 나돌며 어머님께 애를 맡겼던 나에게 말을 했어야 했다고. 차라리 그게 나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궁금한 게 있었다. 누구든 좋으니 말도 좀 하고 싶었고 아내는 전화를 받고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 혜인이는 자, 늦었잖아?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당신이 옛날에 좋아했던 가수 있잖아? 언니네 이발관이었던가? 암튼 그 가수 노래 중에 두려워하는 건 반드시 찾아와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 그 노래 제목이 뭔지 알아? 4집이었던가? 3집, 나를 잊었나요? 아, 맞다, 맞아. 고마워. 그게 계속 생각나는데 제목을 모르겠는 거야. 나는 바보같이 억지로 막 웃었고 아내는 잠자코 있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애가 탔다. 아내가 말했다. 두려워하는 건 반드시 찾아와.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알아? 몰라. 나중에 찾아봐. 술 마셨어? 얼른 자. 전화를 끊으려는 말꼬리를 급하게 잡으며 나는 말했다. 전화할 데가 없어서 했어. 이러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미안해. 그런데 나 너무 무섭다. 되는 것도 없고 잠도 잘 못 자. 나는 엄마 이야기만 빼고 생각나는 대로 마구 말했다. 내 전화를 받지 않는 거래처 사람과 요즘 주로 먹는 음식과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 욕도 했다. 옛날 그 옷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혹시 아느냐고 묻기도 했다. 아내는 내가 더는 말할 수 없을 때까지 다 들어준 다음 길게 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 한숨의 의미를 알았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나는 말했다. 아니야, 아니야, 얼른 자. 전화를 끊고 부서뜨릴 듯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조금만 더 힘을 주면 정말로 핸드폰이 부서질 것 같았다. 내 손이 부서지거나. 방으로 돌아가기 전 핸드폰으로 검색했다. 두려워하는 건 반드시 찾아와. 다음에 무슨 가사가 있는지. 나는 한참 그걸 바라보다가 문장을 입술에 올리고 멜로디를 입혀 흥을 그렸다. 이제야 모든 걸 알겠냐고 묻곤 하지. 문은 잠겨 있었다. 벌써 새벽 4시였다. 문을 두드렸다. 초인종도 눌렀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문을 강하게 두드리고 초인종도 몇 번씩 눌렀다. 불안했다. 두려웠다. 주먹을 쥐고 문을 부술 듯 두드렸다. 문은 한참 뒤에 열렸다.
부스스한 얼굴로 엄마는 문을 열어주고 휑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이불 바깥으로 뭉툭한 발이 보였다. 이불을 덮어주고 불은 미등을 껐다. 몇 분이 흘렸고 곧 눈은 어둠에 적응했다. 방이 머금은 빛을 활짝 열린 동공이 흡수하는 게 느껴졌다. 희미한 윤곽으로만 가까스로 보이는 방. 난 몸을 돌려 엄마를 보았다. 엄마는 모로 누워 웅크리고 있었다. 눈을 감았다. 엄마도 눈을 감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쪽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깨어있는지 잠들었는지 분간이 안 되는 비몽의 순간 엄마가 느닷없이 말을 걸었다. 성수야, 너 깨어있지? 어. 나중에 나 죽으면 내가 그런 걸 지어줄 수 있니? 뭘? 하이쿠 같은 거. 그런 이야기 할 거면 자, 피곤해. 몇 달 전 친구가 죽었어. 너도 몇 번 보았을 거야. 미영이 이모 말이야. 나는 너무 피곤해서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문자가 왔었어. 그러자나도 통 연락이 없어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반가운 마음에 확인을 했거든. 그런데 그게 부고더라고. 세상에. 죽은 미영이가 자기가 죽었다는 걸 문자로 알린 거야. 유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그게 뭐라니? 알아보았더니 상조회사에서 보낸 거였어. 죽으면 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모든 연락처로 부고를 보낸다고 하더구나. 나는 생각했지. 그런 문자를 보내게 할 순 없다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전화번호부를 다 삭제했어. 그거 하나 지웠을 뿐인데 가벼워지더라고. 미련도 없고 구속하는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장례식장에 누가 오는 것은 상관없어. 어차피 다 내 손님일 테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한테 내가 나 죽었어 하고 연락하는 것은 싫다. 그래도 너한테는 연락이 갈 거야. 내가 우리 아들 번호는 안 지웠으니까. 너는 화낼 힘도 그럴 마음도 없었대. 그냥 눈을 뜨기가 힘들고 너무 속이 상해 마음이 녹는 것 같았다. 겨우 한마디 했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어느 방에서 물을 쓰는지 물소리가 들렸다. 지지직 전기 흐르는 소리도 들리고 새인지 개인지 알 수 없지만 뭔가 시끄럽게 짖는 소리도 들렸다. 아침이 오고 있나 잠을 자야 하는데 엄마나 나나 밤을 새울 나이가 아니지 않는가. 엄마, 나 이제야 뭘 좀 알겠어. 알았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네. 이제 자자.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자자. 오, 누군가 말하고 있다. 손 하나가 내 이마를 만지고 목덜미를 쓰다듬는다. 눈을 떴다. 엄마가 침대에 앉아있다. 옷을 다 입고 있었고 가방도 들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몇 시야? 6시 반. 왜 벌써 일어났어, 엄마? 조금 더 자. 엄마 갈 테니까. 정신이 혼미한데 당황도 하여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느껴졌다. 엄마는 빈 것이 웃어 보이고는 가방을 들고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나는 엄마를 쫓아가려고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다. 바지를 입고 보이는 대로 양말도 한짝 신고 와이셔츠를 걸쳤다.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계단으로 급하게 뛰어내려갔다. 엄마는 단정하게 서서 바다를 보고 있었다. 나는 겉옷도 입지 않고 내려온 탓에 너무 좋아 몸을 움츠렸다. 와이셔츠 단추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왔다. 엄마, 엄마, 말을 좀 해. 뭐야 갑자기? 택시 불렸어. 지금부터는 나 혼자 여행할게. 너 어제 힘들게 시간 냈는데 오늘은 일 가야지?
괜찮아. 일 안 가도 돼.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는 내 말에 답하지 않고 바다를 보며 말했다. 저기 좀 보아라. 물 들어왔네. 세상에 참 예쁘구나. 어제랑은 영 딴판이다. 꼭 동해 같아.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바다였다. 어제는 바다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바다였다. 뻘에 처박혀 있던 배도 수면에 둥둥 떠 있었고 하얀 부표가 파도 하나를 넘어 또 다른 파도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서해 특유의 회색빛이 눈 쌓인 풍경에 깃들어 있어 수묵가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수면은 반짝반짝거렸다. 동해라니? 그건 좀 아니네. 아니야. 동해보다 훨씬 더 바다 같아. 반짝반짝하고 오기를 정말 잘했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들어가자. 너무 추워. 이따가 나오자. 검색해보았는데 보문사가 좋다고 하네. 성모도 가는 배 타고 갈매기한테 새우깡 주는 것도 재밌대. 엄마는 계속 들어가라 춥겠다 말하며 나를 떠밀었고 나는 계속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말하며 버텼다. 그때 길 저 끝에서 택시가 왔다. 정말 택시를 부른 것이었다. 뭐야? 나 택시 타고 혼자 여행 다닐게. 방금 일러준 것도 꼭 갈게. 걱정 마. 너는 조금 더 자고 서울 가. 엄마. 그만. 그래서 뭐 진짜 죽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오늘? 지금? 아니, 아니야.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너무 좋았다. 이가 딱딱 부딪혔다. 예고도 없이 이렇게 큰 눈이 오다니. 이번 여행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구나. 나는 엄마의 손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엄마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가엾은 큰아들을 빤히 쳐다보았다. 답답한 침묵이 이어졌다. 택시기사는 이런 일이 자주 있다는 듯 엔진을 끄지 않은 채 운전석에서 내려 저만치 걸어가 방독 위로 올라 담배를 입에 물었다. 그는 우직하게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곁눈질러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다. 약속해라고 말하려는 순간 바람이 불었고 너무 추워 주저앉아 양팔을 X자로 만들어 어깨를 껴안고 문질렀다. 으으 소리를 내며 덜덜 떠는 나를 내려다보며 엄마는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가. 안 추워? 그렇게 말해놓고 나도 어이가 없어 웃음과 기침을 한꺼번에 터뜨렸다. 웃다가 계속 콜록거렸다. 엄마는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다. 알아서 해. 엄마는 뭐 엄마 삶이 있으니까. 하지만 나도 입장이 있어. 막을 끄고 방해할 거야. 그렇게 해. 엄마의 목소리는 어찌나 가벼운지 바람에 날리는 눈송이 같았다. 엄마는 떨고 있는 나를 내버려 두고 택시를 향해 걸어갔다. 눈 밟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눈 속에서도 얼지 않던 엄마가 부스스 부스스 소리를 내며 저 멀리 걸어가고 있었다. 택시가 출발했다. 뒷좌석에 앉은 엄마가 사이드미러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 밝은 표정으로 아이처럼 웃고 있었다. 손을 흔들기에 나도 손을 흔들었다.